먹구름이 물러나면서 낮에는 다소 더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0.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 정도 더 높았는데요. 모레까지는 오늘처럼 한낮 햇볕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상남북도 동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나시는 분들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까지는 연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 등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은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엔 서쪽 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29도로 오르겠고 강릉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 보이다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광주 28도, 대구 28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동부 해상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로 물결이 높다가 점차 낮아지겠는데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